Yes, top. Yes, top. 최영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12.12 신군부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일까요? 또 집안 싸움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비박계 네 분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혁신과 통합 연합이라는 별도 모임을 꾸린 친박계는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당을 나가라 떠밀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는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들, 이 탈당해야 할 인사 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보수정당의 분당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한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는데요. 야권은 이 한편 수권정당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정치권의 셈법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각각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서로 당을 떠나라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탄핵에 이어 분당으로 치닫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인가? 자,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새누리당 모습을 보면 이 집권 여당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당을 하는 동지가 아니라 이게 원수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서로 엄청나게 떠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영화 친구 생각나시죠? 네. 그 유호성이 친구 장동건한테 잠시 하와이로 피해가라, 피해있으라. 네. 그러니까 장동건이 네가 가라 하와이. 맞습니다. 이 대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친박 비박 꼭 네가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네. 그 친박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 꼭 찍어가지고 당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친박 그 비박은 친박 지도부 이정현 대표, 뭐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할 것 없이 또 서청원, 최경환 뭐 의원 등 8명을 최순실의 남자들이다. 아. 이 사람들이 당을 떠나야 된다라고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배신의 아이콘이다, 최순실의 남자다. 그 같은 당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비난도 이렇게 심한 비난이 없을 정도의 지금 네. 상황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언론으로만 봐도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험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8선녀는 들어봤지만 이제 8선남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 한 지붕 두 살림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파탄으로 이혼 직전에 다다른 별거 하는 부부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친박 비박 갈랐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갈라서진 않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나요? 아, 기본적으로 친박은 친박대로, 비박은 비박대로 그 탄핵 이후 앞으로 보수정당의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출구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네.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방향은 다르고 또 어떤 식으로 당을 재창당해야 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이 방향은 다르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보수정당 아닙니까? 단일 보수정당인데 그렇죠. 그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박은 비박을 겨냥해서 지금 정치적 배신자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 이후에 남아있는 지지층 그리고 동정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 아. 그 유지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만이 네. 예, 그리고 버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박은 친박의 핵심 인사들 몇 명만 이렇게 고립시킨다면은 나머지 뭐 범친박이라든가 중립지대 인사들은 그대로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서로 강력하게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은 지난 탄핵 투표 결과를 보면은 세력 균형이 팽팽하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제명한다든가 탈당 권유한다든가 이렇게 쫓아버릴 수가 없는 지금 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제명을 한다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이 의원총회에서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쪽도 3분의 2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걸 당분간 봐야 한다. 자, 사실 이 당을 깨고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 이게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자, 당원도 새로 모집해야 하고 무엇보다 또 이 자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도 쉽게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수 정당의 유산을 이어받겠다.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요. 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당장 당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당원 뭐 정확하게는 안 알려져 있지만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당비를 내는 진성장 당원이 한 3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네네. 추산이 되거든요. 이 정도 당원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이 자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문제인데요.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7명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당을 떠난다면은 탈당한다면은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탄핵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어도 탈당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구도다 이런 점이 있고요. 네. 또 당의 재산 그리고 국고보조금 문제도 결심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네. 새누리당 재산이 대략 한 560억에서 6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물론 부채도 많습니다. 그래서 순자산규모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부부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박 귀박 나눠진다고 해서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는 측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문제인데요. 국고보조금 지난 며칠 전에 새누리당이 4분기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을 3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37억 원 가운데는 그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의석수 또 여기에 더해서 지난 총선 때 얻은 득표율 38.9%를 얻었기 때문에 받은 비용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내년 경우에는 이제 곱하기 4를 하고 내년에 또 대선이 치러지면은 또 선거보조금을 한 배를 또 두 배를 더 줍니다. 그래서 대략 한 새누리당이 30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중에 새누리당 간판이 있으면은 이 지난 총선에 얻은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액수가 74억이나 됩니다. 어허. 새누리당 간판 달고 있다 없다 이게 74억이나 되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이런 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신경 쓰이는 대목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치적 자산의 조직과 인력, 당원 문제, 당비. 비례의원, 의원직 거기에 또 아주 실질적인 돈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자, 이런 상황이면 추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이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 당장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뽑아야 되는데 19일까지 뽑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투표에서 친박 비박이 또 세력을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할 수 있는지를 네네. 또 따져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가 당 윤리위원회가 20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네. 만약에 이때 제명이라든가 탈당 권유 이 조치가 내려진다라면은 대통령이 당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 친박의 힘이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다 그래도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고 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반 총장이 친박과 거리를 두는 정치 행보를 벌인다 이러면은 그 대선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친박으로서는 그 세력이 급속히 약화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네. 지금 힘의 균형이 그 팽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쪽도 힘의 우위를 완전히 차지하기는 어려운 구도가 아니냐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죠. 다음 주 월요일 원내대표 그때까지 뽑아야 되고요. 20일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출당 관련 징계. 자, 21일에는 또 이정인 대표 사퇴 약속했던 날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갔군요. 야당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모두 뭉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이재명 양강 구도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뒤따르는 양상인데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 우산 아래 팀을 이루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주자들이 합정연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안희정 지사 경우는 구태정치다라고 아.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지난 대선 경우를 보면은 결선 투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1, 2 투표가 후보가 할 수 있게 돼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그 룰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최종적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들이 합정연회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될 겁니다. 물론 아직 그런 경선 룰이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지만요. 거기다가 이제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후보 경선 룰 정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시장 경우에는 국민 경선 100% 하자라고 틀림없이 주장을 할 거고요. 네네. 이것을 고리로 다른 후보들이 모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표에서 우세를 하기 때문에 네. 국민 경선 100%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이건 아직 불투명합니다만은 네.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부수가 이제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 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분지.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